안녕하세요, 설친이 여러분. 네,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. 네, 어렵네요. 하면 할수록 시도는 해보는데 이런 귀여운 짓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세상이도 하기 싫고 저도 하기 싫은 목욕을 해보겠습니다. 사실 세상이는 목욕계의 효녀예요. 정말 착하고 수건으로 대충 이렇게 닦고 집안 몇 번 뛰어다니다 보면 금방 말라서 정말 효자 효녀들인데 다행히 세상이는 네, 효녀입니다. 근데 이 장모종 조금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장모종 목욕할 때 막 다 엉켜 있는 상태에서 물 들어가고 샴푸 들어가고 하다가 막 다 더 엉키고 잘 안 말리고 안 헹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털이 좀 길거나 곱실곱실한 아이들은 우선 먼저 빗질을 하고 목욕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들어가 보자. 우선은 물 온도는 37도 정도? 37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. 아, 근데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미온수.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렇지. 그리고 저는 목욕할 때 가장 먼저, 특히 목욕 싫어하는 애들 많잖아요. 왜 싫어할까요? 많은 아이들이 우선 첫 번째 샤워기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. 샤워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, 그리고 코에 물 들어가고 눈에 샴푸 들어가고 눈에 물 들어가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. 그런 기억 없어요? 어렸을 때 아빠가 목욕 시켜줄 때 코에 물 다 들어가고 이런 적? 많아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우선은 얼굴을 가장 마지막에, 그냥 이건 제가 저희 집 강아지 할 때, 모든 강아지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저희 집 강아지들 할 때 얼굴 먼저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되고 우선 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얼굴에는 물도 안 묻혔어요. 으쌰. 그 다음에 샴푸를 좀 한번 해볼까. 지금 보면 딥클렌징 샴푸가 있고 너리싱 샴푸가 있는데 단모종은 딥클렌징. 네. 네, 저 실제로도 이니스프리 이 화장품을 진짜 많이 썼었는데 이니스프리에서 강아지 샴푸가 나왔습니다. 자, 자, 자. 아. 네. 내 손 보라고, 내 손금. 네. 네. 이니스프리 디어펫 샴푸. 아, 근데 거품이 자잘하게 돼요. 네, 입자가 되게, 그거 있잖아요. 이게 이 거품이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하던데. 이게 지금 보시면 거품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날 수 있어요. 왜 안 날까요? 털이 없어서? 아니, 아니. 이게 사실 우리 사람한테도 그렇고 강아지들한테도 안 좋은 성분이 거품을 많이 내요. 근데 무조건 거품 많다고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,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들이 거품을 많이 내는데 지금 이 샴푸는 그런 계면활성,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계면활성제 없고 실리콘 오일 없고 동물성 원료 없고 하다 보니까 약간 거품은 덜 날 수 있어요. 대신에 피부에는 훨씬 더 좋겠죠. 아,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, 사람 샴푸 절대 쓰면 안 돼요. 왜 그럴까요? 이게 강아지들의 피부가 사람이랑 pH가 달라요. 사람이, 그러니까 피부산도. 피부산도가 사람은 약산성, 강아지들은 중성. 중성이다 보니까 사람 걸로 쓰면 피부에 자극이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강아지 거. 무슨 향일까, 이거? 예, 네, 좋아요. 편백나무, 그렇지, 이거 편백나무 향. 그리고 샤워기 씻을 때, 쓰실 때 하나 팁은 샤워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예 붙여서 쓰세요. 그러면 안쪽까지 잘 헹궈지고, 안쪽까지 잘 헹궈지고, 소리도 많이 안 나고,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해 합니다. 이짜! 야, 너무 편해, 진짜 세상이는.
헹굴 것도 없어. 근데 우리가 되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귓병이 생기지 않아요. 그거는 벌써 다른 귓병이 생길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잘 안 말려졌을 때 촉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지, 멀쩡한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절대로 귓병이 생기지 않습니다. 우리도 수영 갔다 와서 귓병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. 만약에 물이 들어가서 귓병이 생겼다,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걸 먼저 치료해야 돼. 그리고 샴푸할 때 이제 얼굴은 전 진짜 조금 샴푸 안 하고 그냥 물로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. 아니 안 되죠. 이 냄새도 있고 얘네들도 먼지도 갖고 다니고 하는데 샴푸해야죠.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계속 만져보잖아요. 그게 이게 지금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좋은 점이 그거예요. 잘 헹궈져. 제가 지금 봤을 때 잘 헹궈져. 제가 뭐 사실 미용 전문의나 이런 건 아니라서 샴푸를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네, 잘 헹궈져서 너무 좋아요. 은은해요.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아. 향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고. 얘 근데 다 말랐어. 지가 텁니다. 네. 얘네들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세잖아요. 근데 강아지들 머리 터는 거 보세요. 엄청 빠르죠. 그러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다 나와요. 근데 안에 이제 귀털이 많거나 귀가 원래 안 좋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쵸 이거. 지금 나온 거 봤어요? 아, 이게 고속으로 돼야 되는데. 이게 탁 털면서 물이 이 안에 있는 귀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와요. 이걸로 충분해요. 가볼까? 고! 깨우네? 세상이 도망간다. 근데 제가 강아지들 목욕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진짜 힘들고 짜증나긴 하거든요. 하고 나면 특히 이제 장모종이나 곱슬이들 말리고 나면 막 그룹인데 아 이게 자식 키우는 느낌이구나. 약간 그런 걸 해요. 아직 제가 자녀가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힘든데 나 오늘 되게 뿌듯하게 할 일 다 잘 끝내고 뭔가 가장으로서 보호자로서 큰 일을 하나 했다.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. 강아지도 목욕을 시키면 어때요? 애기 키울 때 목욕 매일 시켜봐. 매일 죽는 놈이지 뭐. 내일 와서 목욕 매일인데. 목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, 네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. 네 마지막으로. 우리 이니스프리 디어펫 샴푸도 제가 써보니까 네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다음번에 더 재밌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나도 목욕이나 하러 가야겠다. 아유 이러다 진짜 빠질 것 같아. 하트 거품. 하트 모양 아니에요?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께 빨리 사랑한다고 해. 너무 귀여워. 야 너 이러다가 진짜 이니스프리에서 모델 제이 들어오면 어떡해? 세상아. 어?